교수님도 이 합병 지금 후유증이 왔을 때 치료법이 굉장히 더 힘들어지나요? 그렇죠. 네, 또 아까 그 당뇨병이 왜 전신질환이라 말씀드렸잖아요. 네네. 이제 그러다 보니까 혈당이 높으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. 얘기하셨던 합병증들이고 당뇨병 자체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뭐 출혈 경향성, 상처 회복 지연성, 감염 취약성 이런 것들 다 따라오는 것이 당뇨병이기 때문에 이런 합병증이 발생하는 것은 주로 고혈당에서 발생하겠죠. 네. 그런데 이 고혈당은 어디냐? 우리 혈관 안에 있는 혈당이 높은 상태입니다. 네. 당연한 말이겠지만 그 혈당이 높은 상태가 길어질수록 점점 나빠지겠죠. 그렇죠. 예, 당뇨병 합병증은 결국 발생하는 데 있어가지고 혈당 뭐 곱하기 시간이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. 일정 부분. 네. 잠깐만요. 오늘 새로운 수학 공식 같은 게 하나 또 나왔어요. 혈당 곱하기 시간. 그렇죠. 정확히 말하면 고혈당이 유지되는 시간. 고혈당 곱하기 시간 되겠죠. 그렇죠. 고혈당으로 내가 뭐 3년을 산 사람하고 고혈당으로 1년을 산 사람하고 차이가 나겠죠. 예, 그런데 그 기간이 당뇨병 전 단계는 당뇨병보다 먼저 오니까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우리의 수명은 길어지고 그렇다면은 가능하면 초기부터 혈당을 낮추는 것이 나중에 당뇨병 전 단계가 뭐 불행히도 어쩔 수 없이 당뇨병이 되더라도 추후에 합병증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좀 더 대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?